자,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은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금융시장이라는 어떤 장을 펼친 곳에서 업이 종사하는 기관,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개념 정립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요즘은 어떤 법령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금융회사 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등이 계속 따라붙어요. 법령에 보면 별로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금융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주식회사? 일반 시중은행은 타당성이 있습니다. 금융회사. 그러나 나머지 특수은행 그리고 많은 그 조합원들을 그 포섭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금융이라는 그 신용협동체들 얼마나 많습니까? 이런 걸 생각하면 금융회사가 맞지가 않죠.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서는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이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속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또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특수한 경우에는 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그런 체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금융기관들과 그리고 이런 데 관련되는 법규 또는 금융안정망 이런 부분의 금융인프라 그 가운데 탄생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것 속에서 이제 대부분의 마이데이터가 탄생을 하게 되겠죠. 자, 여러분 마이데이터는 결국은 금융시스템이라는 일정한 그 룰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. 이 자체만으로는 기능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이 취급하시게 되는 개인정보, 여러분 개인정보의 수호자이자 개인정보의 활용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가 일정한 금융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유능한 그 마이데이터 관리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